나영 씨, 잘 썼어요. 점점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잘 해봅시다, 또. 어제 젊은 베트남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는 저에게 그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물었어요. 오케이, 물었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에게 유신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과 그룹을 소개했어요. 그 청년은 한국어를 조금밖에 배우지 못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초보자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매일 매일 유신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서 새로운 어휘를 가르치신다고 설명했어요. 매일 50개의 새로운 어휘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있어요. Sorry, 미안해요. 있어요. 10개의 단어만 외워도 한 달에 3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달 이상 유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사람이라면 선생님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한 수업들을 그룹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굿. 오케이. 그리고 한달 이상 유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사람이라면 선생님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한 수업들을 그룹에 게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즉, 어느 수준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발음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어제 선생님은 우리가 두통이 골치가 아프다. 두통과 골치 아프다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선생님의 수업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의 수업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유신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에 매일 참여하고 매일 조금씩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확신해요. 확신해요. 저는 유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정말 어 정말 고마워요.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제 재즈민 씨는 유신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학비를 어떻게 내냐고 물었더니 유신 선생님은 무료예요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남자에게 시간과 지식은 매우 귀중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유신 선생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생님의 시간과 지식을 매일 나눠주고 있어요. 저는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저는, 오케이, 고마워요. 저는 선생님의, I'm shy. 내가 부끄럽네. 저는 선생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언젠가 꼭 보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할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보답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선생님의 그룹과 유튜브 채널을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굿. 오케이, 편집 좀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굿.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어제 젊은 베트남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는 저에게 그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물어봤어요. 저는 그에게 유신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과 그룹을 소개했어요. 그 청년은 한국어를 조금밖에 배우지 못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초보자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매일 유신 선생님의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매일 유신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서 새로운 어휘를 가르치신다고 설명했어요. 가르쳐 주신다고 알려줬어요. 매일 50개의 새로운 어휘를 공부할 수 있어요. 10개의 단어만 외워도 한 달에 3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달 이상 유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사람이라면 선생님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한 수업들을 그룹에 게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즉, 자신의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발음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어제 선생님은 우리가 두통과 골치 아프다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수업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유신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에 매일 참여하고 매일 조금씩 어려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유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제 제스민 씨는 유신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학비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내야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유신 선생님은 무료예요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시간과 지식은 매우 귀중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유신 선생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생님의 시간과 지식을 매일 나눠주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언젠가 꼭 보답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선생님의 그룹과 유튜브 채널을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 나영 씨 정말 감사하고 잘했어요. 고맙습니다.